예, 말레이시아 말로 안녕하세요가 아빠 까바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우리 김현주 원장님 만나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전문도 많이 소개시켜 주는데 매번 제가 원장님 뵙고서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걸 하고 하는데 좀 아쉬웠던 게 원장님만 나타나시고 이렇게 예쁘신 분이 그동안 안 나타났는데 드디어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뵙게 될 기회도 있을 것 같고 또 어쩌면은 또 일도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도 같은데 아무튼 부족하지만 제가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도움이 된다면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제 대한민국이 프리미엄 코리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함께 좋은 일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일마트는 여주홀딩스의 이사이자 우리 뉴밸류의 교육이사로 있는 홍진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기분 말레이시아에서 진짜 귀한 걸음을 해주셨기 때문에 원래는 근사하게 조금 같이 식사도 하시고 여기 한참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많이 바쁜 일정으로 가셨습니다. 그분께도 너무너무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서 K 뷰티를 빛내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웅이라고 하는데요. 실은 K 뷰티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뭐 예전부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운동, 스포츠, 그리고 최근에 그 여러 여자 아이돌들이 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K 컬처를 빛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아이돌급이시네요. 백장님,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실 거고, 어쨌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축사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쳐주세요.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뉴스 보셨겠지만, 오늘 그 청주 항소심 2심 무죄 받은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또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그 반용구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신사들의 모든 이들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항고가 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큰 힘을 모아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끔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고, 오늘 이후에도 뭐 반영구 한사 외에 단속을 벌려서 이렇게 부당한 법 집행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우리 중앙에 노크해 주시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뵙겠고 마지막으로 김유진 대표님께서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없었는데 해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저도 오늘 이렇게 또 여주홀딩스의 말레이시아 뉴벨류에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제 밀키트 사업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만 2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효주 회장님하고 인연을 맺게 돼서 얼마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 출장도 한 일주일간 정말 아주 빡시게 다녀왔습니다. 쌍꺼풀이 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일정이 빡빡했는데 그 일정들을 여리여리하신 저 김효주 회장님이 정말 아주 가뿐하게 일정을 마치시더라고요.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다 하시냐 여쭤봤더니 이게 꼭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겠니? 재미를 찾으려고 하고 재미있으니까 하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그 얘기 듣고 좀 느낌마가 좀 많았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저 가끔 벌써 나태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내가 재밌게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얘기 듣고 참 많은 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정들을 다 이렇게 수행하시고 잘 이끌어 가시고 또 글로벌하게 또 이렇게
확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와인 따르시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아시는 건배사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 누가 나의 편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세상에 내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나의 편인가. 그래서 누나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언제나 네 편이라는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니입니다. 그 누나, 언니라는 구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냥 김효진 회장님을 누나라고도 많이 부르니까 제가 누나라고 김효진 회장님께 외치면은 여러분들도 언니라고 화답을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효준 회장님께서는 여자 주인공이 여주 홀딩스와 함께하는 바로 여기 계신 뉴밸류 원장님들이 여자 주인공으로 성장하시기를 누구보다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멋진 김효준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준비한 건 없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멀리서 와주신 우리 원장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사진으로만 뵀던 원장님들 실물이 예뻐서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함께 말레이시아 가서 더 멋지게 일을 같이 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저기 뒤에 두 분은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백장님의 수족이신 오른팔과 왼팔이 대신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너무 길게 얘기 안 하고요. 맛있는 식사 많이 하시고 즐겁게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빈 여러분과 원장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효준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 우리 김효준 회장님의 건배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K-뷰티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K-뷰티입니다. 인테리어는 다 끝났고요. 이제 중간 작업을 해보면 인테리어는 지금 다 끝난 상태고 제 생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홍보 기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10월 초에 저희는 오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초에 조우발에서 사회 그냥 사불 개업식을 하게 되면 우리 원장님들이 뭐 무조건 강제는 아니지만 여하튼 오실 수 있는 분이 다 오시면 그때 같이 촬영도 하시고 이런 자리를 벌써 또 한번 마련해서 그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개업식을 할 때 그쪽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어떤 기빈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모시고 이제 개업식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만약에 참석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이제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할 거니까 그때 조사할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다른 개업식 날짜를 조금 더 뭐 뒤로 미뤄도라도 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원장님들도 같이 도와서 마케팅에 협조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협조해서 만들어가는 게 저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고 하니까 앞으로 계획을 차츰 단톡방이라든지 또 회장님이랑 같이 계신 방에다가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어떤 일정 등을 공유할 테니까 그때그때 질문 있으면 그때 거기 단톡방에다가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일정 그렇게 돼 있고요. 네. 힘 잡아.